너는 어찌 변함이었구나. 수많은 협의들이 오고 가는데 내 사랑 그런 이유는 어째 좋은가. 밤이면 부둥가에서 오늘도 꼭 기다린단다. 아무도 갔다 어디 때문에 있어? 대님은 언제 오겠니? 아니 가만 있어봐. 이모들 뒷받으러 왔어? 내 돌 앉아가지고 다 그래. 아무도 갔다 안 되고 있어. 똑바로 앉아 이제. 주민은 사람들 버릇 나빠지고 자꾸 주지 말어 이거를. 어머야 날씨. 아 나 이제까지 엄마 지금 3일째잖아 나 와가지고 두 장 받은 건 오늘 처음이다. 어머야 어휴 저한테도 이런 걸 줘요. 어휴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 잘생겼다 얼굴 진짜 얼마나 잘생겼어. 그런데 안 보이는 그 시기 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한번 엄마 한번 쳐다봐봐. 한번 봐봐 벌려봐 좀 벌려봐. 근데 야 진짜 아니 네가 안 줘도 돼요. 이런 거 무슨 주라 그래요 이거. 아이고 그래도 줬으니까 좋은데 쓸게요. 좋은데 쓸게요. 이래 놓고 아니 가만 있어봐. 우리 패스보드 되느냐. 패스보드 여기 있구나. 패스보드 달라야지. 아이 우리는 이 패스보드 타고 댕겼마 이거. 이렇게 패스보드 이렇게 갖고 댕기잖아 이렇게. 자 어머니들 재밌지? 어제도 오늘도 오고 재밌지? 1년에 한 번씩 있잖아. 근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움츠려가지고 이게 봄이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봄이 오니까 나긋나긋하지? 지금 나긋나긋할 거야 아마. 지금 막 어깨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은영제 여기 오셨으니까 날개를 활짝 피고 자 박수 준비 해봐 이렇게. 자 박수 세 번 시작. 엄마를 왜 안 치요? 집에 뭔 우환 있어? 얼굴이 어두워. 아 그런데 어떻게 된지 여기 엄마들 보자. 요 쪼르르 여기 가는데 파마가 똑같이 나왔네.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한 동네서 왔구나 이렇게. 아 나 그 25,000짜리 했지? 3만원짜리 했네. 아유 그러니까 똑같은 미용실이 됐는가 봐. 아따 아유 근데 다리 아파?
아유, 이따 다리 아픈데 다리 고쳐줄게, 내가. 내가 왜냐면 내가 한의사거든. 내가 한의사 하다가 내가 잘려갖고, 내가 지금 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 내가 이따 다리 고쳐줄게, 엄마. 에이? 걱정하지 마라. 앉아있어. 가만히.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이제 이 양으로 나오셨으니까, 이제 오늘 죽을 딱 살도 모르게 이제 우리 열심히 할게요. 이? 잘하다 못하는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성 많이 질러주시고. 왜? 박수를 많이 칠 건가 하신 거야. 오장육부가 다 후순환이 돼가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혈압순환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엘돔피 다 피는 거야. 어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한번 갑시다. 차려 탕래 천천히 말지 어머야. 야 좋았어. 자 올려주시고요. 음악 좀 올려주시고. 아
얼마나 좋아. 아이고 이 정도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잘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노래 잘하면 무출 내가 여기 왔겠어요. 중앙무대 가수 하지 맞잖아. 근데 우리 가수님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녁에 와가지고 노래 세 곡 딱 부르면 딱 올라가. 우리는 아침 10시 반 돼가지고 밤 12시까지 쇠가 빠지게 노래를 해야 돼. 왜? 여슬팔로 왔잖아. 여슬팔로 여팔로 와서 흐령해. 근데 엄마들한테 요 좀 사줘. 왜 안 사주고 그래 아까 전에. 어제 두 개 사갔어. 어제 샀으면 오늘 안 먹냐? 어제 아침 먹었으면 오늘 점심 안 먹어. 기다려 이거. 요도 좀 사주고 해야지 그래. 그래야 이거. 아 우리 여 끝나고 다 가가지고 우리 가니까 참 엄마들이 여자 잘 사주더라. 이렇게 소문 내지. 엄마는 아주 끝까지 아주 방구통 아주 나한테 되고 있네. 저기 가봐 보니까. 저기 예? 뭐가? 아 여장사 아니요. 저희들은 엿장사가 아니에요. 엿장사 아닌데 누가 엿장사라면 저 전주 가면 엿장사가 있어 따로. 그 박인수라는 새끼가 있어. 엿공장하는 놈이. 그런데 저희들은 엿을 공부를 받아가지고 엄마들한테 의무적으로 우리는 엿을 파는 엿 판매원 엿장사 아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엿 사신 분들 그거 빨리 보세요. 왜냐면 유통기간 작년에 팔다 남은 유통기간 넘은 걸 지금 팔고 있거든. 근데 거기 뒤에 보면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쓰는 것에 두고 드세요 하고 쓰여 있어. 그런데 엿 하나 사가지고 두 명, 세 명이서 같이 논아 먹으면 3대가 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걸 드셔. 그리고 엿 하나 팔면요. 얼마 남으면 저희들은 2,980원이 남습니다. 20원을 왜 남으면 택배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엿 좀 사줘, 오빠들. 알았지? 알았냐? 한 마리. 알았냐? 이것이 엄마는 어떻게 어쩌지 뭐 영감님하고 뭐 어떻게 좀 뭐 끔찍끔찍하고 어떻게 했다 왜 다리를 쫙 벌리고 있어 이렇게.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여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뻐 보이시. 에? 공주님 누나 왔어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어머 그래요? 여기 여 두 개만 주세요. 어머요 공주하고 우리 도련님이 오셨는데 여 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많이 주지 말고. 어 알았어. 아빠랑 같이 왔어. 너들 이거 먹고 커가 너는 판사 되고 너는 있지 뭐 되나면은 뭐냐 어머시야 얘들 그냥 주는 건데 뭐 역값을 주려고 그래. 역값 줘야 된다고. 어라 이 새끼 맘먹잖아 이마 그러면 나한테 어이라는 이씨. 아니 난 여기서 그냥 줄려 했는데 어떻게 역값을 주려고 그래요.
안 주면 또, 아, 주면 또 받아야지. 안 받을 순 없잖아. 어머야, 아이고, 고맙소. 역값을 주니까, 그래, 옆팔로 왔다니까. 애들 나서 그냥 주려 했는데, 오늘. 아이고, 여섯 또 이렇게 역값을 주니까 좋긴 좋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냥 있지 말고,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우, 조카라 생각하고, 이따 옆팔로 가면 여당 하나씩 팔아주시오, 이? 알았지나? 지금 나는 아무것도 파는 거 없네. 여당 팔고 아무것도 없네. 앞에 우리 기둥이 부모님이 다 팔았어. 팔 거 없어. 왜냐면 여기 있잖아. 사람들 꽉 모아놓으면, 의자에 다 채워놓으면 누가 나오냐? 바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로 가는 우리 영심한 우리 부모님이 뒤에 계시고 있잖아, 뒤에. 누구 보러 왔어? 영심한 부모님 보러 왔지? 니가 어떻게 하든 시켜 내내 그런 거리야.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네, 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영심아 부모님 바로 나오셔서, 여러분들 모실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뭐. 아, 그치, 맞지? 예? 예, 좋았어. 그럼, 노래 한 예? 누가? 나 여 조금 이따 팔려 있는데. 아, 나는 여 아무것도 안 판다 그랬거든. 근데, 아, 이상하게 여기 갖고 나왔네. 이 양에 팔고 하자, 그러면. 팔고 하자. 팔고 해. 오라버니, 팔짝 끼지 마라. 팔짝 끼면 참 어시 보이잖아. 아, 그렇지. 그래, 그래, 딱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은, 알았죠? 그러면 우리 조약 같은 친구, 여 다나이 삼촌은 불교적, 여 다나이 팔아줘. 여 사자 하니까. 그렇지. 제일 먼저 생각던 잘했는 좋은 친구야서 미합방을 숨기지 않고 우리도 사랑하던 전생의 인연 자네와 난 불량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불량같은 친구야 옆에 친구가 좋지 얼마나 좋아 손잡고 댕기면서 껐다 다 먹고 놀러도 가고 얼마나 좋아 야 얼마 바꾸 근데 여섯 잘 먹네. 너 괜찮아.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쭉쭉 와서 쭉쭉쭉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게 별거 얘들아 내가 친구로는 인생 우리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신보다 이찬내가 정해 너보다 젊을까 좋은 자네와 난 불량 같은 우리 어머니가 오늘 보니까 어려워 보니까 엄마들 참 얼굴이 반짝반짝 좋긴 좋네 얼마나 좋아
Hit, have a warning, have a sign,
다 보고 있다. 박수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떻게 이분 다 보고 올라가세요. 박수와 함성! 뭐 이런 걸 다 했지. 에이! 앵콜 앵콜 하지 마라. 여기 나오면 앵콜 안 해도 노래 세 잡은 하게 돼 있어. 앵콜 앵콜 해봐야. 뭐야? 뭐야? 나 남자여, 아니, 여자 아니여. 생각하고 있냐? 집에 가서 니 말을 하지, 나 챙겨라, 이씨. 얘도 뽀뽀를 하냐, 이씨. 죽은 좋지, 이씨. 어머야, 남자가 남자한테 뽀뽀하는 거 봤어? 못 봤지? 봤다고? 에레니, 뭐냐, 이씨. 이씨. 어머야, 니가 뭐 안 하냐? 이거 웃긴다, 이. 너 알아? 각설이 돼서 알아? 모르지? 여기 알면 지가 까진 거야, 이. 우리 몰라. 어때, 여기. 야, 근데 너들, 아버지 있잖아. 너들 여기 있잖아. 있는데 뭘 들어왔냐. 좀 이게 아버지 좀 데리고 좀 뒤에가 만들까? 좀 우리 좀 이렇게 재밌게 놀게 해. 애기들은 저녁에 데리고 와야지. 낮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씨,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미치겠네, 이거. 에? 엄마! 애들 안 보지? 이리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씨. 자, 안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들, 자. 아니, 얼굴을 쳐다봐야 돼. 이걸 자꾸 쳐다보니까 오는 거야. 아따 이씨 아이고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시고 많이 굶는 것 같은데 애기들 있어 그나 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래도 목소리 괜찮지요? 듣기는 괜찮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요.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맞냐? 박수와 함성! 그렇지 근데 한 30초 정도 시간 준다면 박수 한번 주시오. 아, 좀 쉬었다 하게 잠깐 30초 정도만. 박수는 왜 안 친다? 좀 쳐라, 좀. 씨. 나 이게 지금 공연이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 좀 모이려고 노래 뱉고 부른 거예요. 아, 씨,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제 겨울이 됐다가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저도 사실 고향은 창녕이에요. 창원, 아, 창원이에요. 창원인데, 지금 사람들은 대구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 겨울에 그 엉클했던 그 우리 몸이 어깨와 팔이와 허리가 엄청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왔으니까 조금 나발나발하고 낮에는 따시고 밤에는 좀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를 드리냐면은 엄마들 어깨 아프시고 무릎 아프시고 또 허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다는 못 드리고 우리 어머니들만 오늘 만약에 무릎이 좀 시끌시끌 아프고 어깨가 반쯤 아프고 허리가 아프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예. 네. 손도 저 엄마도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근데 어제는 이쪽에 물이 좋았는데 오늘 이쪽에 물이 더 좋네. 여기 이쪽에만 박수. 그것도 상당히 나냐. 이쪽에 박수와 함성. 좀 배워왔어. 자, 박수 세 번 시작! 어머야, 아, 아니, 씨, 어찌되기 씨, 뭐, 아, 아니냐. 다시 한 번, 박수 세 번 시작! 오늘 특마들 가슴을 보려고 오늘 엄마들, 어? 갑자기 오늘 하고 반산 입고 온 엄마들, 박수 세 번 시작! 얼마나 보고 싶어서 반수 다 입고 나오냐, 엄마들. 어휴, 씨. 자, 그래서, 자, 북가장군에서 준비됐으면은, 네, 됐으면 다시 한번 박수! 아 yeah.
한번 더 할까? 한번 더 할까? 에? 뭐요? 뭐 이거 자꾸 주라 그래. 앞에 다 서, 앞에 나가 다 서라. 어머야, 아유 뭐 이런 걸 다 주시라고. 어머 사장님, 우리 회장님이신갑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인가 봐. 아이고. 한번 더 할까? 진짜? 그럼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다 하기 전에, 한번 더 하기 전에 여단 사신 분들 연못 가자. 진짜 여단에 삼촌 안 사신 분들 사신 분들은 사지 말고 안 사신 분들만 여단 하나만 사줘. 내가 이렇게 어려워 여팔로 가면 여도 못 팔고 그래. 지금 이게 무릎 꿇는 채점이네. 하나에 3,000원씩이니까 하나씩만 사줘. 알았지? 아버님 알았지?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우리 여단 하나만 팔자. 한 번만 팔자. 여기서 자 차렷 경례 차렷적이 하면서 한 바퀴 돌게요. 에? 자 안 사신 분들만 예, 쭉쭉 내가 있어 외롭지 않네.